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.4%포인트 내린 4.3%로 집계됐습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월의 경우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. 이는 글로벌 물가 흐름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올 하반기 물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은 5.1%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이어갔습니다.